2018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대구 중구청장 편입니다. 현 구청장이 3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가운데 이 3명의 후보가 나와서 서로 도심 공동화와 환경 개선의 적임자라며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상석 후보는 도심 공동화 해법으로 소규모 아파트 건립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순정 억압길 건설과 순정 동상은 철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장사를 못해 먹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정말 주민들 여론을 통합해서 이전 또는 뭐 철거 쪽에 더 가까워 많이 지지를 하면은 철거까지 생각을 고려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유규화 후보는 원도심 개발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과 위생 사각지대 자갈마당은 폐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도심이 개발이 되고 원도심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쪽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민환 후보는 기존의 도심 재생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관광객이 머물며 특산품,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관광 정책을 세우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둔 도심 재생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첫째 우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은 또 이 관광 문화 사업이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세 후보는 모두 이전 논의가 있는 대구시청사는 대구의 중심인 중구에 남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